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모음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 혀의 위치와 입을 벌리는 정도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음에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상당히 발음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훈련을 마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미세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혀의 끝의 위치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시거나 중국어를 배우실 때 모음 부분에서 모음 삼각도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모음 삼각도에 나오는 이 삼각형은 혹은 사각형은 혀의 중간 위치,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의 중간 위치를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혀 끝의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국어에서 매 모음마다 각 모음마다 혀끝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중국어 모음 아를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발음해 보십시오. 아, 아 이렇게 되면 혀끝은 완전히 가운데가 파이게 되고 혀끝이 아래 윗몸이 아래 부드러운 혀가 있는, 부드러운 살이 있는 연육 부분에 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아 발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 발음을 하실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혀 끝의 부분이 가장 아래쪽에 와 닿는다는 사실, 아래 윗몸이 아래 부분에 있는 말랑말랑한 살, 연육 부분에 와 닿는다는 사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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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발음하시면 입의 속에, 입 안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으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으 이렇게 시작해서 어로 끝납니다. 이것을 이어보시면 으어, 으어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문제는 어 발음할 때 혀가 입의 가운데 떠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연습을 해봅시다. 어머니, 어머니, 갔어, 갔어 이렇게 발음하고 보면 혀의 끝이 윗니와 아랫니의 중간 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어는 혀 끝이 으어 발음할 때 이처럼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혀 끝이 가능하면 윗니, 아랫니 아래의 아랫잇몸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으어, 으어 그 상태에서 발음을 멈춰 보십시오. 으어, 혀끝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혀끝이 아래 윗몸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발음을 하면서 사실은 어보다는 공간이, 입속의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원래 한국어에 갔어 이러한 정도가 되면 입의 중간에 혀가 와 있기 때문에 입천장과 혀 사이 공간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혀의 중간 부분이 입천장과 상당히 접근해 있지만 혀 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입안의 공간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한번 어 발음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끄어,
끄어 이것이 제가 혀끝을 입의 아래에 놓고 하는 발음입니다. 혀끝을 올려보겠습니다. 끄어, 끄어, 끄어. 여러분은 구분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제가 내는 두 가지 발음을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혀끝을 입의 아래에 놓고 발음해 보겠습니다. 끄어, 끄어, 끄어. 이렇게 나옵니다. 혀끝을 우리말에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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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하는 식으로 혀끝을 오히려 살짝 들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끄어, 끄어, 끄어. 상당히 답답한 발음이 납니다. 중국어의 발음은 모음 발음은 가능한 한 입속의 공간을 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으어 발음할 때 혀끝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발음을 해보시겠습니까? 끄어, 끄어, 끄어. 이거, 이거, 이거 할 때 어 할 때 발음이 혀끝이, 혀끝이 항상 아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어, 트어, 트어. 이 발음 하실 때도 마찬가지 혀끝이 아래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입속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의 울림도가 동시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발음을 할 때 중국인들은 명확하다, 발음이 듣기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음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어에 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할 때 혀끝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것이 입의 중간에 와 있으면 보통의 한국어 발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발음을 할 때도 이 할 때 혀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것이 하면 훨씬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는 영어에서 cheese 하면 웃는 모양이 된다는 것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cheese를 발음하면 웃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로 cheese라고 써놓고 읽어봅시다. 웃는 모양이 됩니까? 정말 웃는 모양이 된다면 여러분의 이 발음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해보시죠. 치즈, 치즈. 웃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I자 같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발음은 내지만 혀끝은 아랫잇 몸의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즈를 발음해 보시죠. 치즈, 치즈. 혀끝이 아래에 말랑말랑한 살 끝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입술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치즈라고 한글로 써놓고 발음하면 웃지 않는, 웃는 모양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발음이 끝날 때 혀끝이 입의 중간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나 중국어의 이 발음을 할 때는 혀끝이 반드시 아랫잇 몸의 아랫부분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다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발음해 보시죠. 치즈, 치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의 이 발음을 연습해 봅시다. 하나, 한 개라고 할 때 이, 이거래, 이거래, 이 하는, 하고 발음을 끝내면 혀끝이 아랫잇 몸에 와 닿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혀끝이 입의 중간에 있거나 혀끝이 떠 있다면 이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혀끝을 내리지 않고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래, 이거래 이렇게 됩니다. 혀끝을 내리면 이거래, 이, 이거래 해서 입에서 나오는 공기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치즈, 치즈. 이 발음을 냅니다. 혀끝이 아랫잇 몸의 아래에 가 닿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이가, 이가, 이거래. 이 발음을 중국인들은 훨씬 더 듣기 좋고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발음을 보시겠습니다. 오 발음을 할 때도 보통은 오 하는 발음이 한국어에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갔소, 갔소, 오, 갔소, 오 하시면 혀의 끝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입의 중간에 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갔소라고 발음하면서 혀의 끝을 입의 가장 아래로 향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한국어 발음이 됩니다. 해보실까요? 갔소, 갔소 이렇게 발음해 봅시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ought, bought 하면 훨씬 더 듣기 좋은 영어 발음이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혀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중국어의 오 발음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라고 발음하는데 혀끝은 아래, 입이 가장 아래에 깔려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오 발음을 연습해 봅시다. 까오, 까오, 까오 하면 이 혀끝은 완전히 입의 아랫부분, 말랑말랑한 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연육 부분에 닿아있게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까오, 까오 이렇게 됩니다. 뽀, 뽀, 포, 포, 모, 모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제가 시험 삼아서 오 발음을 할 때 혀의 끝이 입의 가운데 떠 있는 발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뽀, 포, 모 이렇게 됩니다. 아까 발음보다 훨씬 울림도가 약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 발음을 할 때에도 반드시 혀의 끝이 가장 입속의 낮은 부분, 연육 부분, 말랑말랑한 살 부분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어에도 우 발음이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우리. 해보시죠. 우리, 우리, 우리 라고 할 때 우, 거기에서 멈춰 봅시다. 혀의 끝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개는 운니와 아랫니 중간 부분, 입의 중간 부분에 혀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우는 그렇지 않고 입의 가운데 부분은 윗니와 아랫니 중간에 떠 있지만 혀끝은 반드시 아래에 가 닿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로 발음하시면 우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우, 우, 우 그러면 공기가 입속을 돌아서 입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 우, 우 그래서 공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소리가 힘차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해봅시다. 꾸, 꾸, 이 발음을 혀끝이 아래를 향하지 않고 입의 가운데 떠 있는 상태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꾸, 꾸, 이렇게 들립니다. 아까보다 훨씬 답답한 발음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 발음을 하실 때는 혀끝이 완전히 입의 아래에 가 닿아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쿠, 쿠, 투, 투, 루, 루. 현재 제가 혀끝을 아래쪽의 연육에 닿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익히시게 되면 중국어 발음이 훨씬 듣기 좋고 명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위 하는 발음 있죠? 비가 날린다. 비. 위, 위 하는 발음 있는데 위 할 때도 가능하면 혀끝이 아래 이빨 아래의 아랫니 아래의 아래 입술의 아래 잇몸에 닿도록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위,
유, 유 하는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혀끝을 위로 자꾸 올리시면 발음이 명백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 유 이렇게 되면 삼성이 끝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나오는 공기는 적고 따라서 울림도가 약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발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유 발음을 하실 때 혀끝이 가능한 한 아래를 향하도록 발음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아래 잇몸 쪽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유, 유, 유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NG 발음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와 NG가 같이 결합이 되면 앙 이렇게 발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앙, 앙 이 발음을 할 때 입을 도중에 닫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린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입 모양을 잘 보십시오. 앙, 앙 이렇게 되면 틀린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앙 완전히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 발음이 끝나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앙, 앙 하고 끝난 다음에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신다면 혀끝의 위치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앙으로 끝나면 혀끝은 연육, 아랫잇몸이 아래쪽 말랑말랑한 부분에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옹, 엉을 보시겠습니다. 이 NG 발음입니다. 엉 할 때도 마찬가지 도중에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린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엉, 엉 이렇게 되면 입이 도중에 닫혔기 때문에 듣기에 좋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엉 발음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벌린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엉, 엉 발음이 끝난 다음에 턱을 올리고 입을 닫습니다. 이 경우에도 혀끝은 가장 아래쪽에 와서 닿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혀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랑말랑한 연육 부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똥, 똥 하면 똥 할 때 발음은 나지만 입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똥, 똥 해서 벌린 정도가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다음에는 옹 발음입니다. 옹, 옹, 옹 이 발음이 끝날 때까지도 입을 벌린 정도가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틀린 발음을 할 테니까 제 입 모양을 잘 보십시오. 옹, 옹 왜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옹 하고 발음이 끝날 때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주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 한국어는 옹 발음을 할 때 입을 닫기 때문입니다. 해보실까요? 세옹지마. 한국 아시죠? 세옹지마. 해보시면 세옹지마. 이래서 한국어 옹을 하시거나 앙을 하시거나 엉을 할 때는 도중에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어에 앙, 엉, 옹 이 발음을 할 때 도중에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앙, 엉, 옹 이것은 다른 발음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잉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잉 발음도 NG로 끝났으니까 혀의 끝은 연육 부분 아랫니 아래의 잇몸, 아랫잇몸,
그 아래에 말랑말랑한 살, 연유 부분에 가 다 있어야만 됩니다. 연습해 보시죠. 이잉, 이잉, 이잉. 그래서 발음이 끝날 때 혀의 아래쪽이, 혀끝이 아래쪽이 말랑말랑한 살에 다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발음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한번 발음 연습해 보십시다.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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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라. 이해했단 말이죠. 이잉, 이잉 해서 끝날 때 혀의 맨 끝의 아랫부분이 연유 부분에 다 있는지 항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음성학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국인과 실험을 해보면 어떤 발음이 가장 좋은가를 물어보고 제 발음을 들려줘보고 그 사람들의 혀 모양을 상세히 들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어는 윗니와 입천장과 혀의 그 사이의 공간이 넓을수록 듣기 좋고 분명한 발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도 사실은 이와 똑같습니다. 한국어는 입을 닫아도 거의 알아듣고 그저 괜찮은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도 좋은 발음은 입을 많이 벌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고 계십니다. 이때 정확한 발음을 배우시면 여러분은 평생 좋은 발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혀끝의 위치에 항상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중국어 발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